간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UBS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매수였던 의견을 중립으로 내린 건데요. 목표 주가 또한 기존 $300에서 $250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간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4.4%가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UBS 측은 가장 큰 이유로 애저를 들었습니다. 애저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시작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이끌면서 엔진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UBS에 따르면 최근 애저는 급격한 성장 둔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 365 또한 설치 증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소식이 시장 흐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알리바바입니다. 중국 정부가 엔트그룹에 대한 자본 조달 계획을 승인하고 또 홍콩 증시 상장도 허용했습니다. 엔트그룹의 경우에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핵심 금융자회사인데요. 중국 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최대의 표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엔트그룹은 지난 2022년, 2020년 11월에 370억 달러 규모의 IPO에 나설 계획이었는데요. 중국 정부의 규제로 상장이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꽤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결정은 단순히 엔트그룹에 대한 호재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중국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업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알리바바뿐 아니라 미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대부분이 어젯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8.7%가 올랐고요. 징둥닷컴은 7.2%, 핀듀오듀오는 7.7%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타겟입니다. 웰스파고가 타겟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비중 확대에서 동일 비중으로 내리게 됐는데요. 웰스파고는 타겟의 전망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겟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 옵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투자 가치가 내려가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소비 약세로 인해서 2023년의 판매 모멘텀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를 했는데요. 또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분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곧 제품 가격의 인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평가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웰스파고는 올해 타겟의 목표 주가를 기존 $170에서 $142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화요일 종가였던 $151.7보다 6%나 낮은 가격이라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FOMC 의사록 관련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여전히 매파적인 기조가 유지가 됐는데요. 연준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방점은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금리를 올리느냐였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역사적으로도 실패 사례가 많다는 점까지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2월에는 최소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FOMC 위원들은 12월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좁혔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이 통화 긴축 완화 조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정확하게 시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렇듯이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상반기 기준금리를 5.4%까지도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월에 이 증시 상승폭이 또 좁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 흐름을 계속해서 긴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의 박유진이었습니다.